아니 그 저 작년에 우리 공강원이 왔을 때 커피차 맞아요 맞아요. 예. 야 동욱이가 이거 보냈네. 아유 안녕하세요. 야 동욱이가 이거를 보냈네. 아 그래서 우리가 좀 뭐 맛있게 먹으면서도 한마디 네, 했어요. 네. 조셉이 프로그램 할 때는 그렇게. 아니 늘상 같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게 좀 의아한 거예요. 그 커피차를 네. 어, 공유 씨한테 보내는 게 훨씬 티가 나요. 이 아이 뭐야? 도깨비 끝나고 동욱 씨 팬미팅에 공유 씨가 이제 게스트로 나왔는데 네, 네. 이동욱 쇼의 호스트 이동욱입니다. 동욱 씨가 이제 공유 씨를 보고 마치 커피 간 것 같다라고 외모 칭찬하자 공유 씨가 이동욱은 쓸데없이 너무 잘생겼다. 나는 그냥 생긴 거고. 이게 두 분 뭐 하시는 건지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좀 한참 예. 이렇게 다시 들어도 듣기 안 좋네. 네. 둘이 뭐 하는 건지 좀. 아 근데 이런 칭찬은 사실 또 사실 자연스럽게 그냥 상대방을 네, 뭐, 보고 떠오른 거잖아요. 근데 우리가 이 대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. 우리가 팬미팅이야. 한번 해보시죠. 해볼게요. 네, 조셉하고 제가. 네. 아 근데 재석이 오늘 보니까 약간 커피 간 것 같네요. 아 근데 진짜 조셉은 쓸데없이 잘생긴 것 같아요. 아 근데 내가 지금 옆에서 보면서 오늘 빛이 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지 야 여기 좀 빛이 쫙 치면서 턱선이 쫙. 아 진짜 멋있어요. 근데 저쪽은 뭔가 빛이 들이쳤는데 Friday.